방금 얘기했던 대로 네가 윤서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.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 아니냐? 아버님께서 정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이 나간다고요? 어머, 이건 또 무슨 얘기야? 이 양반이 진짜, 아,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이세요? 제가 나가겠습니다.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. 여보, 제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, 아버지. 이가 왜 이래? 당신 지금 잠자코 있어. 제가 나가겠습니다. 아버님, 25년 전에 제발 아이만은 낳으라고 하셔서 현서 낳고 이 집안 사람으로 살다 죽을 각오를 한 거였는데 아버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죠. 누굴 믿고 제가 여길 더 있겠어요? 이 아가, 너까지 왜 헛소리야? 아버님께서 그때 아이 낳으라고 안 하셨으면 어차피 저는 이 집안에 없었을 사람이니까요. 그래서 그게 다 내 탓이다 이거냐?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? 핏줄 욕심에 아이 낳으라 해놓고 욕심 좀 부렸다고 내치는 거냐? 얌전한 목소리를 그걸 따지고 있잖아, 너 지금. 넌 발칙한 것 같으니라고. 시애비가 말려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또 오늘 정댕이 만나서 뭐라고 했어? 네가 날 조금이라도 우습게 보는 아이가 아니라면 어디 정댕이 앞에서 그딴 소리 지껄여 지껄이길. 윤서 데리고 외국에 나갈 것도 없어. 당장 이 길로 내 집에서 나가.